11시 35분인데 아 요루루 얘는 왜 안 오는 거야? 그러게 말이야. 어? 요루루! 너 잠깐 내려와봐. 아니 너 오늘 학원 안 가고 뭐 했어? 말 좀 해. 너 설마 또 그 서진이라는 애 만났니? 아 걔랑 놀지 말라니까. 안 된다. 강습하지 마. 알아서 한다고 해. 어? 또 올라가서 우리랑 말을 안 할 셈인가 본데. 아휴. 내가 속상해서 정말. 난 제가 대체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여보. 그러니까 요즘 따라 대화가 부족해. 대화가. 아휴. 학원 다녀왔습니다. 엄마 저는 학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만 다니고 유튜버 할래요. 아니 얘가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학생이면은. 저는 유튜버가 되고 싶다고요. 아휴, 아들 유튜버가 무슨 그렇게 쉬운 줄 아니? 공부해라. 엄마 아빠는 내 말은 자세히 들어보지도 않고 맨날 안 된다 안 된다 그러시니까 대화하기가 싫은 거라고요. 숙제는 하는 거지? 아휴. 여보 아무래도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게 맞는 걸까요? 그러게 말이야. 니야 말이 좀 맞는 것 같기도 해. 대화를 할 때 우리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러니까 어른이 우리와 대화하기 싫은 거야. 그럼 어쩌죠? 리아나 요루루 보면 요즘 친구들한테는 고민을 잘 털어놓는 것 같은데 우리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가 가끔은 리아와 요루루 친구였으면 좋겠어. 예전에 애들이 어렸을 땐 놀이공원도 같이 가서 정말 재밌게 놀았었는데 이제는 크니까 엄마 아빠랑 대화를 안 해. 대화를. 이번 주말에 한번 우리 가족끼리 놀이공원에 한번 가볼까? 그럼 뭔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놀이공원? 와 좋은 생각인데. 그럼 자연스럽게 대화도 할 수 있겠죠? 물론이지. 마치 친구처럼 애들과 다녀오는 거야. 그럼 이왕 가는 김에 우리 아이들과 친해지려면 친구처럼 그것도 입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 그거! 여보 다 입었어! 나 가요. 조금 부끄럽지도 여보? 나 조금 설레는데 여보? 아 나 갈게. 여보. 아이고. 나 오랜만에 교복 입으니까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젊어진 것 같다고. 완전 고등학생 같아. 풋풋해 보이네. 그치. 날 보고 누가 애들 엄마라고 생각하겠어. 어쩌지? 놀이공원 갔는데 애들이 나 번호 따는 거 아니야? 그럼 곤란한데. 난 아줌만데. 아이고 오랜만에 교복 입으니까 조금 좀 창피하긴 나네. 아휴. 여보 애들이랑 친해지고 싶다며. 그럼 입어야지. 요즘은 애들이고 어른들이고 애들이고 놀이공원 갈 때 교복은 필수로 입고 간대. 그래? 얘들아 잠깐만 내려와봐. 얘들아 잠깐 내려와봐. 할 말 있단다. 뭐야? 뭐야? 엄마 그거 설마 교복? 그래 내일 너네랑 놀이공원 가려고 입었어. 어때? 아빠도 입었네? 사춘기 들어서 한 번도 안 웃던 애가 우리 앞에서 이렇게 웃다니. 그래 내일은 너네랑 친구처럼 놀이공원에 갈까 하는데 따라갈 거지? 놀이공원? 나쁘지 않네요. 저도 좋아요. 좋다. 내일은 우리는 친구야 친구. 알겠지? 친구? 여민아 잘 부탁한다 친구야. 리아야. 그래. 리아야 내일부터라고. 내일부터. 그래 리아야 내일부터는 엄마랑 짱친 베프 먹는 거야. 베프 알지? 베프. 엄마 부담스러워요.
우와, 놀이공원에 왔다. 야, 얘들아, 여기 디즈니 월드래. 디즈니 월드 좋지. 잘 하네요. 니아는 많이 좋은 모양인데. 자, 한번 들어가 볼까? 여기가 디즈니 월드인데, 니네 디즈니 공주들 알지? 네. 디즈니 캐릭터들한테 사인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야, 이쪽으로 톡. 다음 넘어가야 돼. 이야, 뭐야? 엄청 예쁘잖아. 이거 동화 그거네요, 이거. 그런 거 같다. 백마탄 왕자님이 와서 공주를 데려간다는 헨젤과 그레텔이네요. 와, 아빠. 소리야. 여기 안에 굿즈가 있어요. 어, 그래? 야, 이거 놀이공원 왔으면 이 머리띠 착용해 줘야 되거든. 오. 이야, 뭐야? 야, 귀엽다. 오. 아, 이야, 여보, 이거 주책 아니야? 왜? 나 너무 귀엽지 않아? 아, 엄마, 오랜만에 주접을 시게 하시는군요. 우리 리아, 일로 와봐. 아이고, 아이고. 엄마가 저한테 카메라를 들고 셀카를 찍자고 해요. 어? 이 공주는 누구지? 어? 신데렐라 아니야? 신데렐라. 근데 사인 받아, 사인 받아. 신데렐라님 사인해주세요. 야, 사인해준다. 얘들아, 나 신데렐라한테 사인 받았다. 저도요. 야, 잠깐만요. 좋다. 저랑 치즈. 아싸, 인스타 올려야지. 주책. 어, 야, 잠깐만. 저거 안나 공주와 엘사 공주 아님? 왕자님? 내꺼 너무 팬이에요. 사인 받아, 사인 받아. 진짜 팬이에요, 진짜 팬이에요. 진짜 팬. 감사합니다. 재밌게 봤었지, 결왕국. 동심으로 같이 돌아간 거 같지, 얘들아? 어, 어렸을 때 우리 재밌게 봤잖아. 그럼요. 헐. 난 올라프가 좋아. 얘들아, 이거 회전목마 타자. 여기서 사진도 찍어야지. 좋아요. 회전목마. 사람도 아무도 없으니까 막 타도 되겠는데. 평일이라 그런 거 사람이 없네요. 오케이, 10초 뒤에 출발한대. 모두 착석하도록. 이야, 이거 재밌겠는데? 오, 출발하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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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오! 아! 아, 여보, 왜 타는 거예요? 여보는 나가서 사진 찍었어야죠! 아니. 사진 찍어줬어야죠! 아니, 애들 데리고 오자니까 왜. 없어. 왜, 니가 더 신난 거야? 아빠 때문에 인센스를 누가 찍어줘요? 아, 그러게 말이야. 내가 센스가 없었네. 야, 이거 마치 진짜 너네들 어렸을 때 그 놀이공원 온 거 같지? 딸랑딸랑딸랑딸랑.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어떤 놀이기구를 먼저 타보지? 놀이기구 엄청 많은데. 어, 저 뭐야? 저 캐리비안 해적 저거 테마파크인 거 같다? 오, 캐리비안 해적! 야, 이거 정말 기대가 되겠는데? 저기 사람들도 엄청 많네! 저리로 가자! 이거 타러 가자, 이거 타러. 좋아요. 야, 이거 재밌겠다! 어디로 가지, 어디로 가지, 어디로 가지? 오! 아니, 야, 아니, 이거 진짜 캐리비안 해적인가봐! 여기야, 여기? 여기야. 기대가 되옵니다. 재밌겠다. 진짜 재밌겠다. 오, 뭐야? 야, 이게 엄청 손님이 많네요? 아유, 뭐야, 줄 서야 돼? 이거 10초 안에 타야 되는 것 같다, 그치? 아, 밀지 마세요! 야, 여기 사람이 엄청 많아. 와, 나 앞자리! 아, 나 뒷자리지만, 하지만 잘 보이겠지? 에이, 이 아줌마 뭐야? 뭐야, 자리가 바뀌었어, 시프트 누르니까. 오, 어, 여보, 우리 둘이 이렇게 같이 앉게 되었네. 주책이야, 좋은가 봐. 느끼야, 뒤에 아줌마 주책 좀 봐. 아니, 너무 머리야, 죄송한데 머리가 너무 커서 그런데 조금만 숙여주시겠어요? 아, 진짜 죄송합니다. 아니, 자기가 소음이 크져야 뭐야. 같아요. 야, 시작한다, 시작한다. 집중, 집중. 어머, 물 좀 봐. 야, 우와, 진짜 동굴에 온 거 같잖아. 어머, 물 떨어진다. 댕댕아. 음? 사실 나 너한테 할 말 있어. 조용히 해. 알았어.
오. 그래서 무슨 할 말이야? 사실 말이야. 난 너를 너를 좋아해. 땡땡아. 아! 저기 조용히 해주시겠어요? 집중해야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시끄러워. 학생들이 매너. 아이 아줌마 조용히 해. 이거 캐리비안 해적인가 봐. 캐리비안 해적. 우와. 어? 야 봉규. 여본. 무서워. 오. 얘들아 좀 안 얌전히 좀 못하겠니? 뒤에 뭐 하고 있는 거야 대체? 신나. 아저씨 안녕하세요.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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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뭐니? 어? 어, 옆에 봐봐! 해적들이 쓰러져 있어! 우와. 어머, 저기 랍스타도 있어. 아니, 여보, 먹을 생각밖에 안 하는 거야? 거참, 거참. 어, 오른쪽, 여보! 본계도 쳐! 저 뭐야? 해적선이다, 해적선. 여기가 바로 캐리비안 해적. 우와, 위에 해골 움직인다! 우와, 반칙했어! 우와 진짜 퀄리티가 엄청나잖아. 아니 어디 누가 어디 이상한 데를 만지고 있어. 아저씨 이거 나예요. 아 내가 뭘 만졌다 그래 학생. 아 이거 나. 아 야 아무것도 안 보이네. 우와 뭐야 퀄리티가 굉장하잖아. 늑대야 네 얼굴에 립스틱 뭐야? 어 뭐야 이거? 아 뭐야 이거 아저씨 뭐예요 이거? 우와. 와 써먹고 있어. 대포를 엄청 쏘는데. 우와. 오. 오. 야 해적을 공격하고 있나봐. 그런가봐. 야 진짜 잘 만들었다. 진짜 잘 만들었다. 와 막 물이 옆에 막 튀고 있어. 제가. 오오 뭐야? 이거 무슨 배지? 블랙퍼리가? 어? 응? 오. 와 저기 오. 사람들이 뽀로로 잡혔나봐. 아 이상해. 근데 오? 오! 머리만 들어가는데? 고문하고 있어. 고문하고 있는 거야? 어 잔인해라. 내가 정말 좋아했었지. 아 무서워. 진짜 이거 해적 영화처럼 생생하잖아. 어? 감옥인가 봐. 어? 아. 어, 저 강아지가 열쇠를 물고 있어요, 여보. 어, 그러네? 강아지가 구출하려고 하는 건가 봐. 이거 주민들이 갇혀있네. 해적들한테 잡혀있네. 엄마, 열어봐라, 엄마. 알고 보니 열어보는 거 아니야? 줄까 말까? 개뿔땅으로 유혹하고 있어. 강아지가 지금 낑낑대고 있다. 어, 그리고 옆에 해적이 보물을 차지하고 있어. 마을을 털었나 봐. 어? 나쁜 해적이네. 잭스피로와 같이 생겼는데? 그러게. 그러니까 자리를 바꿀 수가 있네? 시프트 누르면 랜덤으로? 오 늑대야? 안녕 댕댕아 다시 돌아왔어. 어때 아저씨랑은 즐거웠어? 아이 저 아저씨 자꾸 이상해. 내 허벅지를 만지라니까. 조심해 너도 야. 댕댕아. 아 다 봤다. 아 이거 진짜 재밌었다 그치? 다른 것도 타러 가자. 좋아요. 재밌었는데 좋아요. 이거? 출발. 이번엔 어떤 놀이기구를 타보지? 어? 엄마, 우리 이거 타봐요. 어? 아이 재밌겠다. 가자. 오. 이거는 접시 돌리기인데? 미아야, 우리는 좀 남자다운 거 타야지. 이런 거 말고, 어? 맞아요. 저런 거는. 거의 같은 남자들이 타기에는 너무 좀 시시해야 될까? 뭔 소리예요? 인수스 최고라고. 헐. 와 찻잔 안에 지통 커피들이 서로 섞이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아 일단 여자들끼리 놀라고 하고 우리는 다른 거 타러 가볼까? 그래요. 어 저기 저거 백설공주 아니야? 그치?
그러게요. 이거 사인 받아야지. 사인 받아야지. 사인해 주세요. 야, 우리 여기 좀 앉아서 쉬자. 여기 엄청 좋네. 그치? 왜, 오늘 진짜 좋은 거 같아요. 여기 놀이공원에 있는 거 제가 어렸을 때 참 좋아했던 건데. 그리고 보니 어렸을 때 빼고 이렇게 가족끼리 놀러 온 건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다. 사실은요, 엄마 아빠랑 이야기하기 싫었어요. 최근에 제가 학교 들어가면서 제가 뭘 하고 싶은지 알아주려고 하지도 않고 매번 공부만 하라고 하니까요. 그래, 그거 정말 미안하다. 이젠 네가 진짜 뭘 원하는지 아빠가 알려고 노력해 볼게. 아들. 니네 교복 보니까 그 잉여고 학생들이지. 딱 보니까 좀더 이런 것 같은데. 돈 있으면 좀 내놔봐. 아빠, 쟤는 일진 애들이 많다는 여학교 성남고 애들이에요. 뭐? 아이, 걱정 마려. 아빠가 잘 바라볼게. 어이, 저기 학생들. 아, 이러지 마. 어? 에이, 학생들? 이 콱콱! 아우! 진짜 웃기는 애들이네. 에이, 우리가 좀 급해서 말이야. 빨리 좀. 맞고 줄래? 그냥 줄래? 아, 리아 걱정하지 마. 아빠가 잘 해결할게. 아이고, 학생들. 어, 내 나이가 몇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어? 학생들, 이러면 안 돼. 응? 이러면 안 된다고. 나 꼰대처럼 말하는데? 그러면 안 되겠네. 그냥 밟아. 아, 이것들이 싸우자는 거야. 어, 그럼 이 자식. 어, 그래 요루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앞으로. 조금만 더. 아, 나 뒤에 잡지게. 아, 찍을게. 엄마 찍어 줄게. 우! 잠깐 엄마 170처럼 보이게 찍어 주세요. 어, 알았어. 그러면 아래 앵글로 차카차카. 와, 끝났다.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디즈니 캐릭터들이 다 있어요. 그러게, 우리 딸이 어렸을 때 참 좋아했었는데, 그치? 네.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았는데. 지금은 아니야? 아, 아니요. 지금도 좋은데 뭔가 나만 보면 잔소리만 하고 내가 숨기고 싶은 것도 어떻게든 다 알아내니까 그냥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랬구나. 우리 딸도 다 컸는데 엄마가 너무 걱정을 했네. 이제는 엄마가 특별히 조심하도록 할게. 엄마. 딸. 저기 너도 고등학생이지? 아까부터 멀리서 봤는데 너무 예뻐서 그런데 나한테 번호 좀 줄래? 저요? 안 돼요. 오늘 가족끼리 와서. 아니, 너 말고 너 빠져. 어, 말해. 너 말고 옆에. 아, 저요? 아, 또 뭐. 아, 저 애엄마예요. 애엄마. 내가 그렇게 젊어 보이긴 하지. 고마워요. 얘가 내 딸이에요. 뭐라고요? 아, 이거 너무 동안이셔서 몰랐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 아 그래요? 엄마. 엄마 봤지? 엄마 요정도 미모를 가졌단다. 마기랭. 그때 아까 가자. 그러면 가위가위보를 차라든가. 그런 얘기를 왜 해가지고. 저희 교복 입은 아줌마한테 번호 따기나 하고. 야, 엄연히 말하면 너는 따지도 못했잖아. 거꾸로 빙빵뽕. 야, 저 살 띠룩띠룩진 아줌마가 뭘 아시든. 어? 아, 지가 어린 줄 알고 아주 좋아 죽더라. 누가 봐도 아줌마 같던데 말이야. 거꾸로 빙빵빵 띵띵. 아유, 아주 주책 바가지야 정말. 야야야야, 저기 네 앞에 그 네 와이프 지나간다. 네네네네네네. 어? 죽을래? 어? 아까 그 아줌마잖아. 니네들, 이 아줌마가 다 들었다? 뭐? 뒤룩뒤룩 살인자? 뭐
참지! 그냥 당했어! 아이고 리아야! 아유 놀이공원에서 먼지 나게 맞았다. 아빠 큰 소리 하더니 고등학생한테나 지고 말이야. 아유 돈 다 뜯겼네. 바보. 어린이 되면 저런 일에 휘말려서 안 되는 거야. 아 좋다. 아빠랑 이렇게 있으니까 진짜 친구라도 된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다. 이제 놀이기구나 타러 갈까? 그래 가자 여민아. 그래 그래. 우리 친구잖아. 리아 남자들끼리. 아 남자의 로망이지. 야 토이스토리 이거 타자. 오. 오 우주로 떠나는 모험인 것 같은데. 오 우주선인 것 같아요. 파이프가 막 여러 개가 있네. 이건 못 참지. 야. 못 참지. 우와. 우와 우주선 들어온다. 이야 이거 한번 타볼까? 완전 기대되는데. 오, 이야. 저 말고 이상한 애가 탔어요. 이 아저씨 아까 내 허벅지 스타트 그거 했잖아. 아니 너 네가 타면 어떡하니? 아들이랑 타려고 했는데. 아니 아저씨가 타면 어떡해요? 나 혼자 탈래 그랬는데. 아 어쩔 수 없지. 같이 타야겠네. 그래요. 재밌게 놀아봅시다. 야 이거 총으로 어떻게 하는 거니? 오른쪽으로 클릭하면 총이 나가요. 그렇군. 이쪽. 이걸로 괴물들을 맞추면 돼요. 이야 이거 엄청 잘 만들었네. 촉촉 요 촉 이거 맞추면은 점수가 올라가는 거구나. 촉 그렇죠 그렇죠. 괴물을 맞추고 있는데 왜 점수가 안 올라가지? 아 너는 지금 나 2만 점인데 너는 왜 1000 점밖에 안 돼? 그러게요. 저 괴물 계속 맞추고 있는데 이상하다. 괴물을 맞추는 게 아니고 저 번개를 맞춰야지. 아니 아저씨를 맞추고 있는데 점수가 안 올라가잖아요 지금. 나르소님 내가 괴물이야? 아저씨 괴물 아니었어요? 야 저기 꽃게도 있다 꽃게. 어? 오케이 저건 내 거야. 야 이거 엄청 잘 만들었다 진짜. 우와 뿅. 얘들아 여기서 밤이 되면은 불꽃 축제를 한대. 기대돼요. 와, 기대되지? 아빠도 엄청 기대가 된다. 시작한다. 불이 꺼지고 있어. 우와. 뭐지? 우와. 우와. 이야, 엄청 예쁘잖아. 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우리 가족들 앞으로 건강하고 행복하자. 알겠지? 네. 네. 와. 오. 요루야, 리아야, 엄마 아빠가 사랑해. 우와, 엄청 예쁘다. 우와. 오. 뭐야?
무시하네. 오. 땡땡아 어디 있어? 어 언제까지 터지는 거야? 제가 터뜨리고 올게요. 뭐를? 뭐야? 오빠가 TNT를 가지고 하고 있어요. 어쨌든 좋은 놀이공원이었다. 재밌었었어. 우와. 늑대야. 이제 마지막인 건가? 우와. 우와.